자, 시작하겠습니다. 톡톡씨, 요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 아니, 선생님은 쉽게 되는데 저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으이그, 그건 선생님과 톡톡씨의 실력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라고요. 제 몸에 비밀이 있다고요? 도전! 사진 속 자세를 취하라! 과연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도전! 도전! 하나, 둘!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저 요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도전을 외친 수많은 남성들!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꿀을 발라놨나? 도전과 동시에 버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남성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떨까요? 와우! 다들 무용학과에서 나오셨나요? 여성들은 거뜬하게 성공! 편안했네요. 편안해요? 네. 그러면 왜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도대체 이 자세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남성들은 한 3초도 버티지 못하고 고꾸라져 버리고 만 걸까요? 톡톡씨, 톡순씨와 함께 자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 무릎을 붙인 채로 무릎을 꿇고 양 손바닥과 팔꿈치를 붙여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몸을 숙이고 양팔을 바닥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턱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갖다 대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얼굴은 그대로 고정시킨 후 한 손씩 등 뒤로 빼주는데, 아이고, 빼자마자 그대로 고꾸라진 톡톡씨. 아니, 같은 자세를 취했는데 여성인 톡순씨는 가능하고 남성인 톡톡씨는 왜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아, 그것은 남녀 간의 신체상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인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골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회전력을 지탱할 수가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무게중심이 상체 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자세를 구부리게 되면 그 회전력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하, 정답은 남녀의 무게중심에 있었네요. 여성의 경우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인 골반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취할 때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자세를 버틸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줘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톡톡씨와 같은 남성의 경우 배꼽을 기준으로 윗부분인 어깨와 가슴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뒤로 빼는 순간 무게중심인 상체가 앞쪽으로 쏠려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거랍니다. 남성 여러분, 안 된다고 기죽지 말아요. 저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체가 좀 긴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죠. 듬직한 어깨를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바닥 급해.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 화장실 표지판은 뭐지? 흔히 보던 표지판이 아니라 헷갈리긴 하죠. 이 표지판이 헷갈릴 땐 남녀의 무게중심을 기억하면 돼요. 남자 화장실 표지판은 어깨와 상반신의 무게중심이 있는 남성을 역삼각형으로 형상화했고, 아하,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은 골반에 무게중심이 있는 여성을 삼각형으로 형상화한 거죠? 딩동댕! 무게중심만 기억하면 이제 여자 화장실 들어갈 일은 없겠죠? 당연하죠. 화장실 표지판, 이제 보니 나처럼 듬직한 어깨를 가졌구나. 남자는 상체, 여자는 하체에 무게중심이 있었네요.